무명 시절만 또 8년. 그때의 시간들이 더해져서 팔팔 끓는 에너지가 된 걸까요? 데뷔 10년 가수의 내공이 느껴지면서도 상큼발랄 장꾸미까지 있는 분이죠.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 가수 은가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천상의 가정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천상의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만내 딸이고 싶은 가수 은가은입니다. 아이 저희 두 번째 찾아주셨어요. 네. 천태만상이요. 네. 그때 이제 김우영 씨랑 같이 이렇게 맞아요. 나와주셨고 오늘은 단독으로 저희가 단독샷 받고 싶었습니다. 흠뻑 얘기를 나눠봐요. 흠뻑. 아, 젖어봐요. 네. 젖어봅시다. 네. 아주 바쁜 신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네, 네. 또 특히나 더 바쁜 이유가 6월에 만내딸이라는 지금 노래를 발표하셨고 또 계속 마주쳤을 때 만내딸 네. 노래를 부르고 계셨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 열심히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요 만내딸.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만내딸이라는 노래는 이제 또 6월에 제가 낸 신곡이고 마지인데 막내 네.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탑세븐 활동할 때 네네. 맞이었어요. 제가 제일 큰 언니. 아, 그 중에서?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죠? 그쵸, 그쵸. 워낙에 동안이셔가지고. 그리고 네. 저보다 사실 언니인데 언니 같지 않아요. 그쵸? 제가 더 언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양복을 입어요. 양복이란다. 양복, 정장. 아, 뭐라, 정장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래서 맞이인데 제가 좀 언니답게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제일 귀여우려고 그러고 좀 약간 제가 더 막 장난치려고 그러고 이런 끼가 있어가지고 아 넌 막내 같다 맞이 안 같다 이래서 만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만내딸. 만내. 어우, 상당한 네. 복합어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만내딸을 검색을 쳐보니까 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노래가? 아니 노래 검색어 자체. 그냥 그 페이지에 그치 단어가 뭐 새로운 단어일까요? 네. 그래서 이거다.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나밖에 안 나오는데 노래라도 있으면 좋지. 이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그럼 실제로 가족관계에서는 맞이는 아니에요. 막내도 아닙니다. 중간에 껴있어요. 샌드위치. 그럼 언니 있고 남동생 있어요. 자녀분이 세 분. 네네. 어떻게 되세요? 저요? 외동딸이죠? 예예. 외동딸일 것 같아. 왜 그건 무슨 느낌이야? 뭔가 혼자 다 모든 걸 예쁜 거 막 다 했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맞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만 내 딸. 그리고 얼마 전에는 테리우스라는 곡도 발표하셨죠? 네. 테리우스라는 곡을 또 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쉴 틈이 없으시겠어요. 노래 만드시고 네.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작곡 작사? 맞아요. 야. 계속 제가 이제 작년 3월 올해 3월부터 네. 갑자기 이제 그 TV 조선과 계약이 끝나고 계약이 끝났잖아. 계약 끝났어요? 예. 끝나고 그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네네. 끝나고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노래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 와중에 윤종신 선배님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윤종신 선배님? 월간 윤종신이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하셨었잖아요. 하고 그쵸? 계시나? 네, 그래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거 나도 따라하고 싶다. 가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배님도 하는데 나도 못할 게 뭐냐. 그래 월간으로 가자. 그 월간 은간 하려는데 너무 따라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달달 은간으로 바꿨어요. 달달 프로젝트. 격달 뭐 이런 것도 아이고. 달마다. 달달.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신곡을. 아, 계속 될 때까지 가겠다. 이거 뭐 가자. 막 이거죠. 힘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만 일단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나온 곡이 8월에 나온 곡이 이제 테리우스라는 노래예요. 따끈따끈한 신곡이네요. 모두가 네. 이게 2023년 신곡 프로젝트 달달 네. 은가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곡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테리우스가 근데 뭐 테리우스 무슨 내용인가요? 테리우스라는 남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 이게 자꾸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내가 헤어지는 얘기, 슬픈 얘기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는 많이 헤어지셨구나.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만나는 얘기를 하자.
왕자님을. 그러면은 테리우스 같은 멋진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해서 테리우스라는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 너무 같이 듣고 싶죠. 근데 아직 또? 심의가 안 났어요. 그럼 곤란합니다. 철저한 심의 아래. 이게 지금 19금 뭐 이러 안 돼요.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심의 철저하게 네, 잘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심의 떨어지면 말씀 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근데 어찌됐든 지금 네. 만내 딸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아, 살갑고 애교도 많고 막 사랑한다는 말도 네. 많이 쓰실 거 같고 둘째니까 또. 아니요. 저는 애교는 없고 네. 물론 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네. 굉장히 애교를 잘할 수 있는데 애교쟁이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 눈 마주쳤어. 근데 네. 가족한테는 좀 그렇게 애교 많은 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언니가 엄마한테 막내같이 이렇게 막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고 친하게 지내고 저는 약간 엄마가 저한테 남편 같아요. 어허. 남편처럼 든든하죠. 또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돈 줄 때 연락하고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고 효도 효녀시네. 이제 가족여행 갈 때 운전하고 만내 효녀 딸이야. 네, 만내 딸. 아니 부모님 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데뷔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엄마는 또 너무 오래 기다려주신 분이 저희 엄마잖아요. 아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아마 이것도 보고 계실 거예요. 아유 어머니, 어머니, 처음으로 해도 은가은, 뒤로 해도 은가은, 은가은 씨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야무지게 말씀해드릴게. 백주연님은요, 시원하고 잘 웃는 성격의 매력인 은가은님 사랑해요. 기운이 없었는데 은가은님 보니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요. 라고 해주셨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셔요. 그리고 만내공주 가은님 소개해주세요. 앞으로 해도 은가은, 거꾸로 해도 은가은, 늘 미모를 갱신하며 찍고 다니는 인형돌. 은가은 보러 왔습니다. 그래 이거지. 앞으로 해도지. 난 아까 뭐라 처음부터 얘기해요. 앞으로 해도 은가은. 뒤거꾸로 해도 은가은. 뒤로 한다 그러고 나는. 많은 분들이. 또 미소가은님은 은가은님의 팬인 미소가은입니다. 윤차장님 가은님 때문에 지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은님이 개그와 토크 욕심이 있으시거든요. 또 이렇게 욕심이 안 끊어주시면 있으세요? 계속 말해요. 너무 좋지. 제가 또 DJ 그 뭐야 하고 있거든요. 저기에서 하고 비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시간을 노래를 다섯 곡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해소하고 싶으시구나. 막 맞아요. 말로써 맞아요. 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계속 그냥 대기실에서도 계속. 대기실에서는 저희 근데 대기실에서 뵀을 때 저는 가만히 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말이 많이 없어요. 방송할 때 빼고는 그 충전해야 되니까 뭐 충전까지는 아니고 굳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말 많이 해주는 친구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럼 그쵸? 저랑 대화를 좀 하시는 좀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라 피곤하실 것 같아. 오늘 딱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정복숙님 소개해주세요. 우리 정복숙님께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제가 운을 띄울게요. 네. 언제 오나 기다렸어요. 가. 가창력 미모 최고. 언제나 테리우스 기다리는 가은님. 테리우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분 또 사투리 쓰시네. 언제? 이건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은재? 약간 그 충청도 쪽인 거든. 언제 오나 기다려슈. 약간 이런 느낌. 씨는 네. 경남 김해 쪽이시고 살짝살짝 묻어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또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또 가수가 돼서 성공을 했어. 만내 딸로서 파이팅 넘치게 활동하시는 저희 은가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떤 곡?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운까지 띄워주셨는데 또 귀엽게 애교로 맞이를 해드려야죠. 네. 만내 딸 들려드릴게요. 만내 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천상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시고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반주 추세요.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 잡았어요. 여러분의 만내 딸이죠. 빛나는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내 어깨 빌려줄게요. 얼씨구 절씨구 시화자 거동시럽게 춤추면서 내 찾아오시면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 잡았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비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친 날에는 내 어깨 빌려줄게요. 얼씨구 절씨구 시화자 더 시럽게 춤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제가 바로 막내 딸이에요. 오늘 하루 땡 잡았어요. 막내 딸, 아우 귀여워, 어머 귀여워. 막내, 막 맞지, 막내 딸, 막내 딸, 귀여워. 아니 아, 잠깐만요. 예, 네, 선태반사 여기 원래 이런가요? 아 제가 아니. 선배님들도 제가 극진이 모시고요. 또 이렇게 이거 약간 저 벌칙 받은 기분이었어. 너무 웃겨서 노래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의 어떤 몸짓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굳이 저희 작가님께서 제가 하는 그 모습을 작은 창에다가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극도로 제가 좀 이렇게 빨리 내려라 내 영상을. 아니 근데 카메라 내리니까 더 격하게 추시면서 예, 예, 예. 저는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 보시고 저 눈 감고 불렀어요. 부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시간 방직에 앉아서나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안 돼, 안 다음 안 노래도 그래요? 부르고 싶어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맞춤으로 해드려요. 맞춤으로 조건을 집어넣어주세요. 좋습니다. 아우 아주 그냥 만났딸 야무지게 들었어요. 김명아님께서 저 오늘 진짜 땡 잡았어요. 땡 잡았어요. 4942님 소개해주세요. 우리 4942님께서 만났딸 노래 들으니 코로나도 다 물러날 것만 같네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코로나 걸리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뒤늦게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살얼음 판이에요. 예. 저희 백주연님도 소개해주세요. 우리 어깨가 들썩들썩 우리들의 만났딸 가수 맞네요. 중독성 있네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 이 정서가 추석이죠. 명절에 딱 떨어지네요. 전 붙이면서 만났딸의 전맛 좀 보세요. 이렇게도 드리고 그렇죠. 장주연님도 은가은님 같은 딸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사랑이여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경희님 어쩜 노래가 애교가 철철 넘쳐서 바다를 바다를 이루네요. 애교로 바다를. 와 이런 시적인 표현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네요라고. 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막내딸 요 많은 분들 또 사랑해주시길 바라고. 네. 이렇게 들으면서도요 그 뭐라 그럴까 그 힘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목소리에. 중학교 때 성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중학교 때 성악을 고등학교 때까지 한 4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콩쿠르 입상 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고요. 네 조두남 콩쿠르 유명한 콩쿠르죠. 거기서 네네. 이제 대상 받고 성악으로. 네 성악으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콩쿠르가 많이 열렸었는데 지방에서 예, 예. 거기서 이제 제가 하도 나가면은 대상 우수상을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나와서 보고 있다가 제가 나오면
이러고 기권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제가 어차피 상 받을 거예요. 제가 어차피 어... 1등이야. 그래서 그냥 기권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 되게 호전적이지 못한 친구군요. 네. 아, 어차피 네가 1등이니까. 어. 보통 이제 성악을 처음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네. 이제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뭐 한 번만 무대 달아도 서보지. 그리고 그게 경험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 정도의 기세였다. 그럼요. 기세, 파죽지세. 그렇죠. 막 하다가 성악을 하시다가 쇼바이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다고요. 이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때 나갔는데 그 조교 선생님께서 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아깝다 해서 제가 노래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그때 당시 UCC죠. 유튜브죠. 어, 지금 연세. 네, 죄송합니다. 연세가 어, 나이가 네,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UCC에 올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송국 작가님께서 보시고 네. 저를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그 일반인 중에 1등을 뽑아라 뭐 이런 이제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600명 중에 1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 대상을 한 거죠. 어, 그때 그, 심사위원이었던 신해철 씨와 또 인연이 돼서 연습생 생활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분이 신해철 선배님이어서 저를 이제 전화를 하셨죠, 저한테. 개인 번호로? 누구세요? 네, 저 지금 김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수 하려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짐 싸들고 올라와라. 가수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왜? 하기 싫은데요. 뭐 할 건데? 성악의 길로 갈 겁니다. 네, 저는 아 그때는 성악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왜? 저는 성악을 좀 약간 나쁘신 분들이 저를 조롱을 하셔가지고 너무 조롱이 있습니까? 뭐 조롱입니까? 그 드라마 아세요? 성악하는 드라마. 드림아이? 그거 이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막 서로 막 물어뜯고 뒤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펜트하우스. 네. 그 얘기가 제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친구들이 말 아 진짜 그런 어떤 세파에 시달려서 그만두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쇼바이벌도 나갔는데 가수 하려면 와라 했는데 싫어요. 했죠.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듣는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희 엄마의 교육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네네.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짐을 싸두고 올라왔죠. 그렇죠. 참 좋은 기회죠. 이 쇼바이벌을 나간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목적인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16년의 암몽 같은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6년이요? 이때부터 연습생 생활. 예. 8년의 연습생활과 8년의 무명생활을 겪으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을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과거는 과거일 뿐 뭐야지. 그렇죠. 겨울왕국 OST. 아, 겨울왕국 근데 그 와중에 네. 겨울왕국 OST 그래 레리코를 부른 동영상이 엄청 화제가 또 됐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영상으로 UCC가 아니라 이제 영상이죠. 네. 그 영상이 은가은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도 됐다라고. 맞아요. 그때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레리코 가 이제 커버를 했죠. 커버를 해서 올렸는데 네, 네. 그 영상이 뜰 영상이 아니었어요. 저희 언니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아 그 레리 팥을 들고 어떤 선생님 그 할머님을 찾아가서 팥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팥을 뿌린 거예요. 갑자기 이 영상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군요. 용하다시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아, 오. 네. 그러구나. 그냥 잡기를 그냥 잡아버렸군요. 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어찌됐든 그게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그건 거거든요. 이게 되려고 이제 그 영상이 된 거다. 지금 바깥에서 또 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듣고 싶다고요. 지금 많은 분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 노래. 또 저희 좀 천태만상에서 많이 띄워드렸어요. 요 당나귀라는 곡 어떤 곡인가요? 당나귀라는 곡도 이제 제가 만든 노래인데 이게 이제 그 달달 프로젝트 하기 전에 직전에 전이에요. 나왔던 노래예요. 이 노래 이제 당신과 나의 만남을 귀신도 모르게라는 아주 야릇하고 섹시한 그래요? 그런 의미로 만든 노래인데 전혀 섹시함이 묻어나지 않는 그래요? 당나귀라는 줄임말의 노래입니다. 아 귀신도 모른다는 게 지금 섹시한 거 당신과 나의 만남을 귀신도 모르게 만나자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알리면은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당나귀 이 노래 그러면은 네.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상의 여러분 아주 많은 또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천상의 여러분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나귀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오늘 뭐해 시간 있어 나 오늘 시간이 남아요 술 한잔 해 할 말 있어 마지막에 쉿을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듣고 해야 되니까 쉿 하고서 쉬야 쉬야 아 정말 아, 너무 당나귀 야 대단합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5532님 그때 그만뒀으면 못 봤을 가은님 우리 곁으로 와서 고마워요 아, 해주시고 진예솔님 소개해주세요 네 진예솔님께서 목소리 하나는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아, 네, 제 사주에도 나오더라고요 목청이 대단하다. 목청밖에 안 보인대요. 사주. 목청 사주가 또 따로 입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한자로. 네. 자 김혜윤님께서는 저 집 도착해서 주차장인데 집 가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못 가고 있어요. 차 안에서 들썩들썩거리면서 신나게 춤추고 있는 내 모습도 너무 신나네요. 흐흐흐라고. 김지연님도 소개해주세요. 우리 김지연님께서 저 뮤지컬에서 은가 씨 봤는데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미모까지 너무 완벽하셨죠. 오늘은 귀여움까지 가지고 오셨네요.
어, 귀염은 그 항상 장착이죠, 그렇죠? 그래요? 어. 야, 오늘부터 또. 오늘부터 그래 보는 걸로. 네. 아니 항상 귀여우셨어요. 저가 이제 네. 언니시지만 항상 귀여움을 어. 느껴요. 사구 이하나님은 목소리 듣고 있으니 박소연 씨랑 정말 비슷해요. 응? 혹시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박소연 씨의 유행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 그거 안 비슷한데 전혀. 한 번 더. 잠깐만요. 저희요 잠깐만 있다가요 3부에 또 은가은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따 만나요. 후!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요. 가을맞이 단풍 구경 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 은가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예. 하는데 이거 아셨나요? 저희 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저를 1위 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면서까지 하십니다. 아 그래서 가을맞이 단풍 구경 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밖에도 어. 야구 같이 보러 가고 싶은 야구, 사람. 야구 낚시, 있고요. 낚시. 그 벚꽃 같이 가 보러 가고 벚꽃. 소주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야, 초콜릿 간 거 올릴 것. 심지어 나무 심기 같이 심고 싶은 사람 1위 됐어요. 식목일. 네네.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주제들이 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해서 모든 거를 이제 또 섭렵하면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모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은가은 씨와. 맞아요. 다 함께 하고 싶은 이런 천상의 분들도 은가은 씨 팬분들이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예? 자, 좀 선택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시지요? 아, 약간 못하는데. 그래요? 한번 예. 여쭙겠습니다. 7165님. 두 시간대 중에서 콘서트를 해야 한다면 이른 아침이냐 늦은 새벽이냐? 이건 쉽죠. 늦은 새벽이죠. 늦은 새벽. 늦은 새벽? 잠깐만. 이게 뭐, 이른 아침과 새벽 늦은 새벽이 이거 좀 곤란합니다. 이게 좀, 제가 지금 말씀이에요? 아 잠깐만. 어디 말씀? 새벽 5시 말. 그럼 아침인 둘 다 아침 아니에요? 늦은 새벽은 한 6시까지. 그리고 이른 아침은 오전 8시. 오전 8시냐? 늦은 새벽. 아 그보다 더 일찍을 원하신다. 그 차라리 안 자는 게 낫죠. 아, 이건 안 자고 간다.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 아침마당 뭐 이런 거 좀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알아 아침 나이 뭐 알아. 네. 이런 거는 이제 네. 늦은 새벽 안 자고 달리겠다. 네 맞아요. 김아연님은 음식 잘하는 남자냐 운동 잘하는 남자냐. 야 이거 식이냐 동이냐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쉬워요. 운동 진짜? 잘하는 남자. 아 저는 제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장본 거를 들어줄 남자가 필요해요. 야 운동 잘하다. 그렇군요. 약간 네. 육체 아이고 육체파? 아. 약간 그런 스타일. 약간 이게 좀. 이제 나이 들면은 남자 몸을 본다고. 아이고. 옛날에 얼굴을 봤거든요. 네네. 요즘은 이제 그 건장한 어깨. 약간 약간 그러면은 외모적으로 약간 이상형이 약간 또 있잖아. 뭐 쌍꺼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 쌍꺼풀 없는 사람 좋아요. 없는 사람 좋아야죠. 그쵸. 그렇지 또. 왜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하는 당나귀네. 아무도 모르게. 최순경님께서는 아 추석을 앞뒀으니 여쭤봅니다. 네. 콩송편입니까? 깨송편입니까? 콩송편 먹고 깨송편. 아 전 콩송편. 아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콩은 이게 이제 안에 검은 열었을 색깔. 때? 콩이 검은색이에요? 깨가 검은색 아니에요? 깨는 갈색. 어 그럼 갈색. 아, 꿀 들어있는 거. 아 그 갈색. 꿀 좋아하세요? 네. 어 그러면 깨송편. 아 깨송편 좋아합니다. 예, 콩송편은 좀 깨송편 한 3개 먹고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아. 콩 한 번 들이대주고. 김지민님 이거 질문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명절 선물로 더 좋은 것은? 자 현금 한우. 이 당연히 현금 아니에요? 아닌가? 누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 입장에선 한우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 현금이지. 그렇지 그렇지. 김명아님도 하루 종일 누워있기냐 하루 종일 쇼핑하기냐. 이거 성향을 알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기를 했을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같았으면 하루 종일 쇼핑을 한 기. 어, 그럼 되게 적극적인 네. 스타일이시군요. 어떻게 뭐 나가서 막 이렇게 또 쇼핑을 하는. 요즘은 하도 16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네. 잠도 안 자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저도요. 자, 그리고 신 교수님 질문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신 교수님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야, 저는 약간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모르고 살겠다. 예, 네, 아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다칠 때가 많더라고요. 많이 다치나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피곤해지고 남이 이렇게 되는 게 또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헤헤거리는 게 너나 나나 괜찮다.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죠. 힘보다는 약이 또 뭐 더 이 몸에 건강에 있어서 어찌됐든 장미경님 좋아하는 영화 장르 스릴러냐? 코미디냐? 무조건 코미디입니다. 저는 무서운 거 못 봐요. 이건 무서운 거보다 스릴러. 스릴러?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무서워요. 스릴 있는 거. 막 저는 운전, 이미 액션. 아, 액션 그런 것도 스릴러예요? 그 아니 스릴러는 무서운 공포지 거지. 공포지. 스릴러 무서워. 저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스릴러를 찍어요. 영화를. 아, 그래요? 왜요? 전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갈 때도 주위를 한 10번 이상 둘러보고 누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사방 이렇게 전방 주시를 하면서 집에 가잖아요. 네. 베란다랑 커튼 다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제서야 짐을 풀어놔요. 너무 겁이 많아요. 저는 상상력도 너무 심하고. 뭐 약간 귀신 쪽입니까 아니면 인간 쪽입니까? 둘 다요. 사람 귀신. 저 얼마 전에 너무 가위를 심하게 눌려 같은 여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키 진짜 큰 여자가 계속 제 머리채를 자기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그래서 이사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괜찮았던가요? 이사 갈 때 안녕 여기서 잘 살아 하고 새 집에서 이제 소금 다 방에다 다 해놓고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유, 아주 그냥 동대문구에 계십니다 그분이. 아유, 무섭습니다. 아유, 네, 예. 조심하세요. 그래요. 네. 집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맞아요. 맨날 그 친구랑 사는 거 아니에요. 큰 여자. 아유, 무섭네. 전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요. 제 느낌은 모르시겠군요. 모르겠어요. 악몽도 꿔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괴로운 적. 아, 떨어지는 꿈은 많이 꾸고 이랬죠. 막 뭐 이런 건 있는데 막 구신이 막 와서 막 어유 무섭겠다. 아, 무서워요. 그래서 코미디. 좋습니다. 코미디. 자, 이 밸런스 게임에 이어서 갑자기 라이브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좀 뜬금없는데요. 예, 예. 이 노래. 빨리 부르네요. 사랑 아니라는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네, 네. 이제 댄스. 댄스예요? 네, 제가 이제 그 미스터로 나왔을 때 사랑아, 장윤정 선배님의 사랑아를 많이 행사장에서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아, 내 노래도 이런 노래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제목을 사랑아로 하려다가 네가 붙었네 뒤에. 네만 붙이자. 사랑아? 사랑을 아니? 네. 그것도 되고. 아, 시원한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도 그러면 라이브로 정중히 청해 듣겠습니다. 넵.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천상의 여러분은요 역시나 라이브 들으면서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 아니 이어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사랑하는 아니 있어. 생각하지마. 아니 너의 착각이야. 너를 만나기 위해 아닌 척하던 너. 아니 난 알고 있었어. 물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아니야, 넌 몰라.
지나면 앞서서 아이씨. 장난 삼아서 뭐 사랑아 뭐 그렇지만 전혀 다른 노래고 또 엄청 신나고요. 또 은가은 씨 어떤 정말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주는 사랑 아니 자 은가은 씨의 노래 들었습니다. 박은희님께서는 사랑하니 은가은 고음 여신 은가은 춤신 춤왕 은가은이라고 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7237님 소개해주세요. 우리 7237님께서 은가은님 진짜 매력이 넘치세요. 신나는 댄스곡이라 더 빛이 납니다. 가을엔 사랑하기 좋지요. 어 사랑 사랑하는 그런 네. 노래예요. 근데 또 제목 사랑 아니? 자, 네가 사랑을 아니? 어, 사랑 아니? 4942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사랑하니 노래 만만하게 보고 노래방 가서 불러보니 장난 아니게 높더라고요. 가은님 대단해요. 또 고음에 네. 또 이 두성으로 머리 쫙 당겨서 부르시면 3옥탑을 아까지 올라갈걸요. 아마도 그게 이제 3옥탑을 라면은 소찬희 선배님 정도가 락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트로트계의 티얼즈가 되기 위해서 사랑 아니 또 여러분 네. 스트레스 받을 때 가셔가지고 불러주시면 참 불러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5018님은 사랑하니 메가 히트곡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어제도 선사 마라톤 대회에서 플랜카드 응원봉 들고 응원하고 왔습니다. 고음 여신 감성 여신 응가한 파이팅. 감사합니다. 요거 마라톤 대회 새벽이거든요. 네. 어제 새벽에 좀 파이팅 하셨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수고하셨네요. 그렇죠. 이른 새벽 그 네. 아까 전에 아침 이른 새벽 고르시는 분. 아, 네. 저랑 반대네요. 어저께 또 아, 그 대회 지금 행사를 가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회에 나가서 그 플랜카드를 들고 뛰셨나 봐요. 아, 네. 아, 전 행사로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마라톤 행사 생각했네. 아, 마라톤 대회 나가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정도로 또 사랑 가득히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윤서영님 소개해 주세요. 네. 가은 씨 지난 16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역시 실력이 다르더라고요. 부산 다대포에서 직접 경험했답니다. 미스트롯 때도 가은 씨를 응원했는데 노래하는 걸 직접 들으니 와우 가창력이 역시 장난이 아니었어요. 가은 씨 짱짱짱 해주셨네요. 네, 아, 또 다대포. 많은 분들이 미스트롯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은 맞아요. 씨를 만났고 네. 또 많이 응원하는 팬분들이 이제 생기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그리고 그 경연 프로그램을 네. 이제 나가게 된 계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뭘 해도 이 주변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뮤지컬을 도전했는데 네. 두 달 동안 연습하고 무대를 올랐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무대가 또 중단이 된 거야. 일을 아예 못하게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 몸뚱아리 하나 설 무대가 없구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내려가려고 했어요. 김해에. 아, 다 포기하고. 원래는 이제 서울에 쪽에 이제. 네, 계속 있었죠. 어떻게든 뭐 여기저기 막 사기도 당하면서도 막 어떻게든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자기랑 트로트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그때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냥 마지막으로 돈 한 번만 그냥 벌고 가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행사 돌려주세요, 대표님. 저 돈 벌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트로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행사 그 팀을 만들려고 했어요. 아예 그냥 행사만 계속 하려고. 근데 이제 그 행사만 하려면 TV에 얼굴 한 번이라도 좀 내비쳐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미스트롯 나가서 예선전에서 얼굴 한 번만 딱 비추면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홍보를 어떻게든 하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마지막 도전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 그 간절한 어떤 바람이 지금 뭐 활동에 있어서 또 더 빛을 발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아까 내려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향에는 좀 내려가시나요? 그 경남 김해. 그대로 못 가고 있어요. 꼬박꼬박 이번에는. 내려갔는데 그래요. 요즘은 진짜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그때 아 제가 맞아요. 그 또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 축가 그 뭐 안경점 회장님 그 아드님 축가에 제가 그 갔었을 때 또 같이 계셨었다는 거. 네네네네네네. 네. 우리 축가장에서 아 축가장이래. 그쵸. 그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되게 예쁜 원피스 입고 오신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리 똥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기억이 희미하네.
기묘한데 어쨌든 그때 김해 그러면 네. 이번 고향은 못 내려. 예, 네, 이번에도 가시고. 못 그쵸.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달달한가운 프로젝트를 이제 곧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 네. 그래서 10월 달에 또 곡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곡은 또 대표님께서 저희 대표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노래라 가지고 그 곡으로 조금 올해 이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콘서트도 꾸준히 계속 소극장에서 많은 분들 안 모시고 소소하게 이렇게 좀 자주 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이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리려고요. 테리우스. 저희가요. 됐어요? 음원 지금 심의가 통과됐다고 어머! 합니다. 저희 와, 이런 프로그램 짱이다. 와. 실시간으로 SBS 심사팀 심의팀에 가지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정말 그 발길에 응원하고요. 네. 또 함께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은가은 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가은이었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